네. 지금부터는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인 양선엽 대표님께서 공정선거 국민연대의 입장을 발표하시겠습니다. 공정선거 국민연대의 입장. 1. 우리는 4월 11일 사전선거가 위법을 넘어 무효임을 선언한다. 2. 그 이유는 첫째,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서버 운영에 제3자 개입의 가능성, 선거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개정된 4월 11일 사전선거는 조작이 가능한 다섯 가지의 법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그 다섯 가지는 첫째,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사인이나 날인 대신 인쇄로 가름하게 한 것. 둘째, 일련번호 대신 QR코드로 대체한 것. 셋째, 선거인 명부증 신원확인 전자기록을 개표 종료 후 삭제하게 한 것. 넷째, 투표용지 인쇄를 프린트로 투표용지 현장 발급이 가능하게 한 것. 다섯째, 투표함 종이 봉인을 비닐 봉인으로 변경하여 봉인 훼손의 증거가 남지 않게 한 것 등입니다. 셋째, 사전 투표용지 투표인 인식으로 바코드를 입력하게 한 법률의 규정도 문제이려니와 법에도 없는 QR코드로 인식하게 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선거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넷째, QR코드는 중국 보안이 주민감시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전선거는 중국 공안이 투표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몇몇 논객이 주장하는 대로 과연 음모론이 허망한 야권의 말장난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네 번째, 우리는 미래 통합당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야권 역시 젊고 패기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헌법 소세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을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세력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사에 의해 모인 시민단체이다. 2020년 4월 20일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회장 양선엽. 박수! 이어서 자유당 총재이신 손상윤 자유당 총재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자유당의 손상윤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번 21대 총선을 직접 참여한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선거 투표함, 용지, 보전 신청 등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을 공정연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고 마지막 개표 결과까지 지켜봤지만 진짜 헌법을 유린한 날치기 부정선거입니다. 사전에 아까 우리 공정 양승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투표 용지는 법으로 선거법에 인쇄소에서 맨 위에 청인이라 그럽니다. 붉은 도장 사각형이 인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련번호가 날인이 돼서 투표 용지에 많이 투표용지를 관리할 수 있고 많이 발급하면 부정투표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투표용지 받아보시면 위에 검게 사각형이 된 프린트가 된 인쇄 투표용지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엊그저께 방송 이후에 많은 제보가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투표를 찍었어요. 찍은 거는. 근데 도장이 보니까 전부 검은 도장입니다. 이건 프린터로 출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누군가가 투표 용지를 대량으로 프린트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도장을 찍고 우리한테는 그 금은 불법 용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건 폐기하고 자기네가 원래 갖고 있던 붉은 도장이 찍힌 인쇄용지는 자기가 원하는 1번이던 기호를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대거 교체했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함에 봉인이 두 개를 붙이게 돼 있는데 처음에 투표함이 오면은 창간이 있어요. 뚜껑을 열어서 자, 안에 빈 걸 보여주고 봉인을 닫고 봉인을 합니다. 그때 그 선관위 직원 창관위들이 사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투표함을 넣는 함을 닫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국관리 선관위 공무원 그 다음에 창관위들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도 옛날에는 전에는 종이로 했습니다. 종이로. 그런데 이걸 비닐봉지로 다 바꿔가지고 비닐로.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눈으로 누가 봐더라도 분명히 이름이 이렇게 필체가 다른 게 있습니다. 필체가. 몇 개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한테 증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유린이요. 대규모 부정선거 정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모든 외국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불법 부정선거를 목숨 걸고 밝혀내고 싸워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정선거 국민연대의 공동대표이신 조월룡 변호사님께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되는 고발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고발장 고발인 1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장 양선엽 고발인 2 자유당 대표 손상윤 고발인 3 국가원로의 의장 장경순 피고발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국장 3 서울지방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4 경기도지방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5 인천지방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고발죄의 명 가 선거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43조 나 사위투표죄 동법 제248조 제2항 다 투표위조 정감죄 동법 제249조 제2항 형법 제37조 고발 이유 및 근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 주권의 행사는 선거를 통하여 행사하게 되고 공직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공정선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맡고 있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피고발인 1, 2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실무 최고 책임자이면서 4월 10일, 11일 사전투표 용지에 본인 인식을 위한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는 바코드를 입력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중국 공안에서 인민감시용으로 사용하는 QR코드를 장치하게 함으로써 투표인의 종합정보가 노출되고 선거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사전투표 후 사기투표, 투표위조 등이 가능하게 하였고 심각함을 넘는 것은 QR코드를 사용하는 중국 공안에 사전투표인의 정보가 입력되고 중국 공안이 우리 선거를 해킹하여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전선거의 법에도 없는 QR코드 인식 시스템을 누가 왜 도입하였고 그 후 이를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종합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15 총선의 서울, 경기, 인천의 각 지역 사전투표, 본투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 간의 개표 결과를 보면 같은 지역구에 사는 투표인들의 투표 결과가
같거나 비슷하게 나오지 않고 큰 격차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10에서 16%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10에서 15% 낮게 나온 결과를 볼 수 있다. 같은 투표구에 사는 사람들 중 사전투표일 투표인과 본투표일 투표인 사이의 지지율이 10에서 15% 격차가 있다는 것, 그것도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지역 지역구에서 같은 수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통계학상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 을 등 일부 지역 투표함의 참관인 서명이 훼손되었다는 신고가 SNS에 나오고 발견되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은 개표도 하기 전에 선거 결과를 발제하였고 선거 결과는 그와 일치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도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고발인 등은 서울, 경기, 인천의 전 선거구의 사전투표함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봉되어 미래통합당 후보의 투표지가 다량으로 치고 훼손하여 득표수를 낮추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하는 방법으로 득표를 위조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증가하게 하였거나 QR코드를 사용하는 중국 공안에 의하여 우리의 사전선거의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심각한 입법사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피고발인들은 각급 선관위 책임자급 임원으로 이러한 범행을 하였으므로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고발인들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회복을 위하여 이 고발에 이른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압수하고 서울, 경기, 인천 각 지역구 사전투표함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엄격한 수사를 촉구한다. 고발 범죄 사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 고발인 1. 공정선거국민연대는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기 위하여 결집한 시민단체이다. 고발인 2. 자유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례대표 후보자 4명을 입후보시킨 정당이다. 고발인 3. 국가원로회는 국가의 헌법체제를 수호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국가원로들의 모임이다. 피고발인 1, 2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산 책임자, 피고발인 3에서 5는 서울, 경기, 인천, 지방선관위의 각 사무처장으로서 4.15 선거 사전투표 본투표에 대한 선거 관리를 담당한 책임자들이다. 2. 피고발인 1, 2는 공모 공동하여 2020년 4월 10일에서 1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선거구에서 이용하는 투표 용지의 투표자 인식 코드를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바코드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에도 없는 중국 공안이 인민통제용으로 사용하는 QR코드를 인쇄하여 사전선거를 실행함으로써 사기투표, 투표의 위조 및 특정 후보의 득표수의 증감이 가능하게 하였다. 3. 피고발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가 2020년 4월 10일에서 1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함을 봉인하여 각 투표소로부터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함 보관소에 옮겨 보관하는 과정에서 해당 선거사무소 직원 성명 미상자 수인과 함께 다수인이 집합하여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투표함을 열고 투표함에 있던 미래통합당 후보 기호 2번에게 기표한 수량 미상의 투표지를 취급하여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미상의 방법으로 훼손하고 나 그 시경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1번에게 기표하는 방법으로 수량 미상의 투표지를 위조하여 투표함에 임의로 투입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 수를 증가하게 하였다. 예, 이하 뭐 전부 제출 증거가 정 1호증, 2호증, 3호증에 1, 2, 3호증이 첨부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0일 고발인 공정선거국민연대 대표장 양선혁, 고발인 2 자유당 대표 손상윤, 고발인 3 국가원로회 의장 장경순, 대검찰청 기준 이상입니다. 자, 첨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QR코드 외에
여러 가지 제보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직접적으로 딱 부러지게 빼박 증거가 못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를 붙여서 뭐 추후에 추가 고발을 합니다. 확실해지면 그것을 검찰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법령 위반입니다. QR코드, 예, 바코드를 QR코드 해서 이거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니까 검찰이 맘만 먹으면 이 조항으로 예, 중앙선관위 서브 압수수색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딱 부러지는 것만 지금 시범 케이스로 하고요. 추가로 대전고등학교 예, 구복동맹 대표에서 또 다른 고발장을 하니까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